네, 안녕하세요.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. NJ 채널과 함께하는 한 주의 마무리 토크 인터뷰를 할 김동일 건축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이렇게 비디오를 찍습니다. 김동일 건축가께서는 그 사실 저랑 이제 버클리에서 같이 같은 수업을 들은 건 아니고 같이 이제 공부를 했어요. 같은 공간에서.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개인 스튜디오도 운영하시고 특별히 그 H 건축 뉴욕에 있는 H 아키텍트에서 건축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.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. 지금은 콜롬비아 학교에서 그 다음에 이제 티칭을 하고 계시고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워크숍들 같은 것도 해오시고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해오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경력이 굉장히 화려해요. 특별히 이제 이 분을 이제 인터뷰로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건축을 하시면서 이제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. 특별히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명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리서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또 이게 해주셨어요. 우리 이제 보라고 해서 그 에너지와 형태, 인바이러먼털 디자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작업하는 영역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어바니즘, 소셜이랑 지오그래픽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하는 연구라는 영역이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Shape, Grammar of Spatial and Structural Information through Elastic Deformation. 그러니까 뭐 Physics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시는 이제 분이고. 그다음에 또 어떤 연구 영역이 있냐면 Rational Object. 그러니까 Geometry랑 Fabrication Process를 하는 그런 리서치 영역이 있고요. 그래서 크게 한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다 보면은 컴퓨테이션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해서 의존해가지고 건축 프랙티스를 하시는 건축가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티칭 스테이트먼트도 있고요.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크리티컬 띵킹, 디자인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부분, 비주얼라이제이션,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티칭 이제 있는 것 같고, 그다음에 프로토타이핑. 머티리얼이죠. 머티리얼이랑 패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교육 쪽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동시에 지금 해안 건축, 제가 알기로는 H 아키텍처 해가지고 뉴욕에 이제 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뉴욕 갈 때마다 이 친구를 꼭 보거든요. 같이 밥도 먹고 이런저런 건축적인 이야기도 좀 하고 동일 친구 이제 가족들이 같이 있어요. 그래서 가족들도 저랑 친해가지고. 같이 밥도 먹고 뭐 애기들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이 해안 건축 그 뉴욕 지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. 보니까 컴퓨테이션 관련해서 워크숍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리서치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이랑 미국 뉴욕을 오가면서 뭐 교육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회사도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특별히 이제 건축이랑 컴퓨테이션 부분을 활발하게 접목을 하면서 하는 건축가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인터뷰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부탁을 드렸고 또 흔쾌히 응해주셔가지고 요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 한국 시간으로 30일이죠. 30일 8월 30일 일요일 오후 1시 오후 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라이브를 하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질문도 던지고 작업하는 거 구경도 좀 하고 이런저런 뭐 어떻게 건축을 시작하게 됐는지 우리 뭐 뻔한 제목들 있잖아요. 어떻게 시작했는지, 어떻게 그 커리어 파스를 이렇게 갔는지 한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고 제가 홈페이지 그 개인 홈페이지와 여기 보시면 개인 홈페이지 있어요. 여기 이제 개인 홈페이지 작업하시고 리서치 같은 것도 쭉 올려놓으셨는데 요 홈페이지와 이제 여기 H 아키텍처 이 홈페이지도 같이 제가 링크에 걸어놓을 테니까 그럼 인터뷰 라이브 참여하기 앞서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쭉 구경 좀 하시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같이 질문 나누고 좀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홍보 비디오를 만듭니다. 여러분들 건축 컴퓨테이션 이두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한번 이야기 같이 나누고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